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며칠이냐? 월요일 아침이에요. 새벽이에요. 지금 한 5시 반 됐네요. 외만돌이터 나왔고요. 출근 안 하고 왜 낚시 들어왔냐? 토요일 날 근무를 해서 월요일 날 데이오프 한다고 통보를 하고 낚시 들어왔는데 하늘이 너무 짓궂어요, 지금. 예보상으로는 바다 날씨도 괜찮은데 굉장히 뭐 편안한데 그건 예보고, 네, 지금 상황이 완전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재밌는 낚시를는 못할 것 같고, 예, 홀딱 젖을 거예요. 예. 홀딱 젖겠지만 그래도 한 마리를 목표로 열심히 낚시 재밌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굿락! 예, 원래는 이런지 잘 안 하는데, 예. 보험용으로 고기를 못 잡으면 살짝 찔러 넣으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. 파도 소리 감상하시죠. 와, 오늘 날씨 선택 잘했죠. 수평선에는 다 비가 오고 있는데, 에, 맑아요. 비 맞을 일 없을 것 같아요. 날이 개고 있네. 아, 거기에다가 에, 만주예요 지금. 지금 만주예요. 와, 이제 물 빠지면서 낚시가 잘 될 것 같아요. 야, 파도도 멀리서 힘있게 쫙쫙 오고, 에, 그렇게 또 말리는 파도는 아니고 바람은 뭐 거의 뭐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모든 게 완벽해요. 아, 또 불안해지네. 이렇게 완벽한 날은 입질이 없던데. 아무튼 제가 낚시하기는 지금 최적의 조건으로 가고 있어요. 굿락.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오늘이 컨디션이 제일 좋은데 지금, 예, 제 생각이랑 물고기 생각이랑 다른가 봐요. 지금 이런 상황이 물고기한테는 심기가 불편한가 봐요. 블랙 입질도 없네. 돌겠네. 아, 하여튼 아침 피딩 시간은 나랑 안 맞아. 잡은 적이 없어. 아무튼 30분, 현재 30분 무입질 중. 이렇게 좋은데? 난감하네. 와, 이 남쪽은 이게 노을이 새서 낚시를 하기가, 서핑이나 해야지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, 할 수 없이 남쪽으로 왔어요. 지금 북쪽에서 2시간 동안 아무 입질을 못 받았어요. 생명체가 없어요. 그래서 아무리 상태 바다가 좋은 뭐예요? 입질이 없는데 물고기들은 불편한가 봐요. 제 눈에는 한량없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남쪽으로 왔어요. 조금 위험하긴 한데 할 수 없죠 뭐. 가까이 안 가고 갯바위 뒤에서 한 20m 떨어져서 장타 날려야죠 뭐. 그렇게 되면 원질 관리 무지하게 힘들죠. 예? 갯바위 끝 20m 뒤에서 장타를 날리면 낚시가 어떻게 돼요? 예. 해봐야죠, 뭐. 굿락! 와, 내가 아무리 터프하게 낚시를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예?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, 용왕님? 예, 뭐, 어차피, 젖고기 잡어. 아, 예. 블랙 잡는 얘기니까 대강 들으세요. 파도가 이렇게 옆에서 쫙 이렇게 서핑하는 파도가 오면 어떡하게요? 서퍼들 보면 어떤 파도는 파도 위로 넘고 어떤 거는 파도 밑으로 숨잖아요. 예, 원줄 관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말리는 파도가 오면 원줄을 파도 밑으로 그냥 쫙 가라앉혀요. 아니면은 파도에 쓸려서 원줄이고 뭐 미끼고 찌고 쫙
싹 절로 싹 나가버려요. 그럼 내 앞에서 계속 떠있게 하려면 서퍼들처럼 말리는 파도가 오면 원줄을 파도 밑으로 집어넣고, 너울성 파도가 오면 파도 위로 띄우고, 그러면은 오른,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도가 오니까, 예, 오른쪽으로 쫙 저렇게 파도에 흘려서 나가는 게 좀 더 올라가요. 예.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? 예, 이해 안 하셔도 돼요. 어차피 블랙 잡는 얘기니까. 아이고. 네, 이제 남쪽에서 그만 허송 세월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요. 그만 어쩌다가 블랙 한 마리 잡은 것 같고, 뭐 원줄이 파도 밑으로 내려가네. 파도를 타고 넘네. 야, 다 헛소리죠. 헛소리예요. 북쪽이, 북쪽은 얌전해요. 근데 아침에 2시간 완전 빵 때렸죠. 이유를 모르겠어요. 뭐가 달라졌길 바라면서 북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굿럭. 와, 이거 뭐 CG 처리된 것 같네. 이게 뭔가요? 이제 비구름이 오나요? 아직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. 아, 4시간 반 무입질. 좋은 물 때 다 지났어요. 일단 점심 먹고 체력을 좀 회복한 다음에 우비를 제대로 입고 2차전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대박이다. 이게 낚시에 문제가 있는 건가, 바다가 문제가 있는 건가? 바다는 문제 없어요. 에? 언제야? 금요일날. 금요일날인가? 예, 금요일날. 예, 그분은 여기서 백 오브 리미티드 채워서 잡아가고, 저는 그날 4자 몇 마리 잡았지? 저는 몇 마리 못 잡았어요. 고기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. 아무튼 밥 먹으면서 연기를 좀 해봐야겠어요. 굿럭. 와, 맘마 한 5분도 안 먹은 것 같은데 망했네. 이 방향 구름이 바다 쪽 저쪽 방향에서 일로 이렇게 저의 머리 위로 오는데요. 난리 났네. 아, 저기 비 많이 오네. 엄청 오네. 저기다 다 뿌리고 여기로 왔으면 좋겠는데. 아이고, 어쨌든 지금 이거 뭐 그냥 그저 그런 비가 아닌 것 같고, 우비 입고 가방 포장해갖고 어디 안, 비 안 맞게 잘 하고 단도이 잘 하고,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. 남쪽은 바람하고 파도 때문에 못 가겠고, 끝자리도 스웰 때문에 못 가겠고, 이쪽은 북쪽은 뭐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아예 아무 입질이 없고, 응? 그 남쪽에서 그 몇 시간 빵 때리다가 블랙 한 마리 잡고 좋아갖고 주저주저리 하다가 하는 거 보고 현타가 와갖고 일로 다시 오기는 왔는데. 어쨌든 북쪽은 뭐 아예 입질이 없어요. 그래서 예, 우비 있고 제대로 있고 저 끝자리부터 시작해갖고 다시 남쪽으로 훑으면서 내려가려고요. 굿락. 아, 눈부셔. 생명체가 없어요. 10시간 무입질. 와, 대단하다, 대단하다.
발걸 나갈까. 아,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어요. 아, 물이 빠져서 그 물대표 대로라면 지금 물 들어온 지 한 1시간 정도, 2시간 정도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 간조인 듯한 느낌은 뭐죠? 아무튼 물 모양새, 파도 모양새 보니까 지금 물은 들어오고 있어요. 몇 시까지 이게 해가 떠 있을지가 관건이네. 와, 물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오네. 세상, 10시간 동안 잡어 두 마리만 잡고 블랙 두 마리만 잡고 아무 일질 없이 생꽝 중이에요. 와, 물도 반통?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? 에너지를 쓴 게 없으니까 배도 안 고프네. 목도 안 마르고. 대박, 대박. 아, 저 남쪽은 왜 저렇게 쌩 난리 법석이고. 저녁에 오늘 마무리는 뭐 죽으나 사나 여기서 해야 돼요. 근데 여기 파도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. 에, 들물이 될수록 점점 갯바위 쪽으로 파도가 치네. 옆으로 이렇게 쓱 가는 게 아니라요, 이렇게 오네. 이렇게 까꿍이에요. 모르겠어요. 아마 10시간 꽝이나 12시간이나 14시간이나 뭐. 아무튼 뭐 한 3시간, 2시간 반 해질려면요, 아, 서머타임 해제됐죠? 이게 뭐 몇 시 해가 지는 거야? 뭐 해질 때까지는 있어 봐야죠. 그래도 뭐, 아, 조금만 더 쉬고 재도전하겠습니다. Good luck. 네, 오늘 낚시를 강제 종료합니다. 본격 들물이 시작되면서 바람이 터졌어요. 바람은 뭐 섬나라 바람 뭐 항상 이렇게 돌풍이 부는데, 문제는 여기가 낚시터인데요, 동쪽에서 들물이 들어오고 스웰도 동쪽이고 바람도 동쪽에서 와요. 아, 가만히 있어도 낚시는 불가능한데 이게 뭐가 아다리가 맞으면 큰 거 하나씩 와요. 완전 그러면 그냥 뭐 열심히 뛰어도 파도를 피해서 열심히 도망가도 아이고 소금물 깍꿍대는 상황이 발생돼요. 더 위험해지기 전에 그냥 짐 싸는 게 나아요. 저기 와이봉 해도 쪽은 지금 난리 났어요. 파도 보이세요? 또 카메라 켜니까 별로 안 치네. 하여튼 난리 났어요. 저기 저쪽부터 지금 시작해갖고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. 자, 오늘은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. 완전 생광이라 아쉬운 게 1도 없어요. 좋아요 지금 기분이. 집에 일찍 가서 아이고. 3일만 더 열심히 일하시면 이스터 홀리데이가 시작되네요. 롱 위켄드에 재미난 데 많이 가시고 낚시는 잠깐 뒤로 미루시고 가족과 함께 아무튼 저는 조기 퇴근합니다. 내일 뵐게요. 바이.